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환장 웃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야, 누가 괴기 잡으려고 이거.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네, 안녕하십니까. 최장락씨입니다. 오늘은 회사 잔업이 없어갖고요. 정시 퇴근. 그래서 낚시방에서요. 지렁이 한통 사갖고 오늘 내과 가서 잡히는 대로 좀 잡아갖고 매운탕에다가 이렇게 냄비밥에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자자자! 물개기 잡으러! 출발! 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조카 환월띠 와갖고 몇 군데 이렇게 탐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작년하고는 완전 틀리네. 작년엔 그래도 좀 낚시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풀들이 장난 아니에요. 거의 뭐 아마존 수준입니다. 이 난간 때 이거 누가 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고 잘러 갔나 뭐 했나 여기가 이렇게 없어요. 낚시하려고 잘랐나 여기를. 아무튼 오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아, 여름 이제 다 갔나 했더니 그냥 다시 오네 비오. 에? 땀한 1리터는 흘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포인트가 쪼까 거시기 여긴 하네요. 뭐 지하 편하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빠가가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빠가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그 민물 매운탕의 황제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은요, 1번 빠가, 2번 메기, 3번 쏘가리. 어떤 것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가. 쏘가리라고 하고 싶은데요. 쏘가리 잡기 어려운 게. 아무튼 빠가가 제일 맛있어. 지렁이는 요거 낚시방에서 2,000원인가 주고 산 겁니다. 이거 바늘은 찌까는 걸로 쓸게요. 한 입에 그냥 꽉 먹어버리라고. 네, 통째로. 이렇게 껴야 물속에서 애가 겁내게 막 브레이크 댄스를 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물개기들이 눈 돌아서 달라드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또 알아? 이런 데서 장어 한 마리 얻어걸릴란가? 꿈도 커. 자, 뭐가 잡혀줄지. 으라차차차차! 찌를 억지로 좀 높게 했어요. 왜냐면 물살 땜시 이렇게 눕거든요? 이게 살짝 높게. 어? 뭐요? 뭐 벌써 입질하는 거요? 지금 마트에 가버렸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냥. 위험하게 다리 위에서 낚시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시골 거시기거든요. 차가 안 댕겨요. 알겠죠? 뭐 해가 뜨고 그래야 시골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 뭐, 뭐, 농약 치료 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녁에는 다들 이제 일찍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차가 댕길 일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멀리서 이렇게 차가 오는 걸 본다, 그러면은, 살짝 드리프트 해갖고, 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 뭐, 찌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제발, 제발! 에헤이! 뭐요? 자꾸 그래도 미끼는 안 털렸네요. 다행이구만. 아니, 사고라뇨. 어? 아니, 여기가 뭐요? 야, 내 몸에다가 GPS 박았냐? 어? 야, 내 동네는 바싸가지. 아니, 귀신이네. 진짜 냄새 맡고 와버렸네. 미치겠어. 야, 아, 나 잽이 터졌어. 야, 뭐 잡았냐? 아니, 잡으려고 하는데 잽이 터져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잽이 재정비. 야, 음료수 사왔거든? 너희들 먹고요. 헛다, 내가 좋아하는 콜라 사왔네. 야,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콜라 귀신을 알고 있거든? 근데 콜라 먹으면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왔어요. 어쩐 일이오. 같이 마시길. 안 덥냐? 어, 괜찮은데? 너 괜찮다고? 응. 아니, 너 이제 막 차에서 내려갖고 울고만. 나 오기 전에는 그
보라도 좀 깨작깨작 하는 게 있었는데 나오고 나서 어찌 좀 논두렁이네. 야 지금 낚시 시작한 지 지금 한 시간 안 됐어? 한 시간 됐어? 어. 한 시간 됐으면 뭐. 그래요? 어. 좀 더 기다려요? 글자 날 새는 거 아니요? 다음 시간 해야 돼. 왔은 게 빠가 한 세 마리 잡으면 매운탕이나 먹고 가. 아유 어? 야 가 자야지 내 이럴 거. 안 낚이네. 딱 낚이면은 차에 낚시대 하나 있거든요. 뒤에서 하나 하나 있구만. 야, 큰일 났으려고 있어. 나 진짜 아까 저 밑에 내려갔다 뒤지는 줄 알았단 게. 그리고 요즘이 독사들 독 오를 대로 올랐잖이요. 조심해야 돼야. 상관없어. 나도 오를 만큼 올랐어 지금. 넌 뭘 올랐냐? 독이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왜 하는 거야? 눈탱이 맞아갖고? 고기도 못 잡고 맨날 이러고 뜬 게 독이 겁나게 올랐다 지금. 인간 독사네. 어, 한번 물멍이야 다 깰까? 아 진짜 환장하겠네. 골동품 두 개 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쓰면 돼요. 야 어디서 조선시대에서 왔어. 뭐야 이거 낚싯대. 아니 옛날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줬거든? 이게 지대로지 이게. 그거는 이 최신형이고. 아 최신형이요? 어. 난 최신형이니까 최신형 할게. 어. 오 여기다. 어. 오케이 바리. 잠깐만 수심력 체크 한번 해보고. 아. 오 지렁이 칠 나온다 칠 나오구려. 그래 딱 한 시간 해서 빠가 세 마리 잡자. 아. 그저 분위기 어때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오! 야, 야! 네, 그렇지, 그렇지! 잡아! 여기, 빠가! 빠가, 그렇지! 오늘 대상 어종! 와, 올라왔다, 올라왔어! 와! 드디어 올라왔는데, 사이즈가 열쇠고리급이네! 야삭을 봐봐. 야, 이거 먹어야 하냐? 어찌해야 하냐? 일단은, 집했다가, 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먹고, 빠가는 이렇게 쏜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이 끝에 지느러미 여기 있죠? 여기가 겁나게 날카로워갖고 이렇게 찔리는 겁니다. 그게 이거 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쏠 일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넣고 이렇게 잠깐만요. 어휴 그래도 얼굴 일단 봤습니다. 좀 큰 것 좀 나오라. 어, 또 이렇게 한 게 그냥 여지없이 사자 돼버리네. 그만. 담을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꾸 쇼프 까져버렸네. 야, 야, 정신 안 차리냐? 술 마신 것도 아니고. 됐어, 됐어. 됐어. 그, 이제. 잡았다. 오, 사골. 역시, 민물낚시의 왕. 야, 근데. 어. 네 친구 아니랄까봐, 야, 너하고 똑같은 거 잡았다. 어? 야, 잠깐. 아, 나랑 비교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찍가는구만. 아까 니 거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어, 진짜로? 어. 내 것이 이거보다 한 15cm는 더 컸던 거 같아요. 아, 나 그런 것이요? 너무 찍가니, 너무 찍가니요. 아 그래도 확실히 민물낚시는 잘 한단 게요. 야 어? 이쪽에서 방송해주면 뭐 너한테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럼 어. 뒤에다 올까? 아니요 가. 야 가 지금 거 물어. 안디야 나도 큰 거 봐야 한디. 야 그나저나 요즘 쭈꾸미가 대세인디 어찌 쭈꾸미 낚시 영상이 안 올라온다? 언제 한번 가야지. 벌써 갔다 온 거 아니야? 눈티 맞았지? 야 지금 몇 번 간 줄 아냐? 몇 번? 한 네 번인가 갔어. 어. 지금 한 번도 못 잡았어. 쭈꾸미는 바닥에 이렇게 뻘이 있는 데가 잘 나오는 것이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돌박 같은 데가 잘 나오는 것이 뭐요? 워킹은 이게 감을 못 잡겠더라고. 선상은 뭐 선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띡띡띡 한 게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이렇게. 야 근데 이건 뭐냐? 왜? 뭐 있어? 야 뭐 끈때기 끓이는데? 끈? 야 아까 먹었어 내거 이거 괴기 담아놓은 그끈 아니야? 아니요 나 저기 그게 아니라 여기 끈이 하나 묶여있는데?
잠깐만. 뭐? 아니, 야, 나는 이쪽 보고만 낚시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냐? 눈이 뒤통수에 달렸냐? 아, 잠깐만. 아니, 멍끈. 봐봐, 여기에 지금 뭐 파란 끈 하나 있구만. 아, 누가 통발 던져놓은 거 아니야? 아, 통발인가? 네가 던져놓은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봐봐. 뭐야 이거? 한번 꺼내볼까? 어, 잠깐만. 이거 너무 그 손대면 안 되는 건데. 아, 일단 봐봐 한번. 어, 또 뭐야 이거? 야, 저 그거 아니야? 초크? 야, 이게 옛날 그 노나리 끈물 아니냐 이거? 뭐시기? 노나리 끈물. 아, 초크 아니요? 몰라, 초크 그 노나리 끈물 미나리고 뭐. 아니 뭐야 이거, 불법인데? 야, 이거 뭐 이거 진짜. 환장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뭐 걔 딸려오냐? 어, 뭐 딸려와. 저 끝에 무엇이 뭘로 묶은 거야? 에이. 야, 겁내기네. 뭐요? 야, 근데 괴기 한 마리가 안 걸려있네. 다행이구만. 어, 다행이다. 어, 여기 괴기 걸렸잖여? 그럼 다 뒤진 거요. 야, 근데 뭐 바닥에다 뭐 묶어놨냐? 에이. 야, 이거 작정했네. 작정했어. 맞다. 뭐 이거? 뭐 쇠파이프 같은 거 막 그걸 박아버렸나? 야, 바닥에 고정했나 보다. 대단하네 이 사람. 와, 어? 끊어지고 잠깐만. 끊어지겠는데 오다가. 아, 조심해. 그 그대로 물로 빠지지 말고. 야, 이 물로 안 빠져. 뭘로 고정했디야? 그니까. 어, 뽑았어? 아니, 뽑지 않고 끊어져 계속. 아, 미치겠다. 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어? 아니, 그렇게 딱 들고 있으니 게 투망치는 사람 같네. 왜? 아, 씨, 깜짝 놀랐네. 야, 씨, 깜짝 놀랐어. 야, 거기 뭐 달려있는 줄 알고. 아, 놀래, 진짜. 와. 야, 진짜 이거 누구냐,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 괴기 몇 마리 잡아먹으려고. 어? 이렇게까지 오는 것이오. 도망. 야, 걸렸다. 야, 내일 아침까지 돌리는 거 아니야? 진짜 걷다, 진짜. 나 진짜 미친다. 아이고야, 진짜. 여름 싹 걷어갖고. 어. 그래도 다행이요. 이게 물개기 한 마리 안 걸려 있어갖고. 아우. 왜, 왜? 썩었네나? 솔에서 썩었네나? 어, 또 냄새 솔차노네. 어,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와갖고 이거 발견했지. 나는 이 앞만 보고 낚시했거든. 처음에 봤을 때, 야가 여기다 통발 던졌나 그 생각이. 아, 뭐 잡으려고? 어. 썩은네, 겁내 난 게. 아, 예. 그래서 손 한번 씻어. 오늘 사고 그냥 여기 왔다가 좋은 지러네. 아니, 그냥 물을 타다 부숴 저게. 아, 이렇게 갖고 왔다. 그 바가 그냥 손바닥 딱 올라갖고 쏘면은 그냥 마탱이 가버린 게. 그래야지, 위험한 거. 응. 됐어? 오케이. 얘 좀 살겄어? 냄새를 좀 난다, 이 또. 잠깐만, 뭐 툭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 야, 여기 돌박 틈에 꼈어. 맞지, 왜 이렇게, 뭐 너무 어리버리하냐. 사골 좋은 일 했은 게 용왕님이 겁내 큰 괴기로다가 한 마리 줄판이다, 인자. 아니요. 어? 왜? 냄새만 주고 갔어요. 용왕님을 믿어라. 알았지? 알았어, 한번 믿어볼게. 잠깐만. 우와. 야, 대박이다. 우와, 야, 대박. 대박씨. 야, 자동방. 야, 대박이야. 우와, 이거 뭐야. 우 야, 잠깐. 야, 안 들려. 야. 진짜 못생겨. 야. 우와. 그냥. 야, 이거 뭐야. 만주개 겁나. 와, 미치겠다. 야, 나 맹인 줄 알았어. 색깔도 딱 그렇잖요.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아, 환장했다. 형이 또 뭐 쥐파먹었어. 아, 진짜. 와, 어이없네. 뭐, 용왕님, 귀때기? 야, 아니, 이거. 두고. 물살 때문에 이렇게 찌가 떠내려가잖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죽에 껍질 이렇게 싹 걸린 것 같아요. 어.
아니, 약 올렸는데 나 솔직히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작년 낚시했을 때 생각하고 한 2시간이면은 그래도 최소한 5마리는 잡지 않을까 그 생각했거든. 사골,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 지금 환장 왔다. 나도 내일 출근해야 한 게 한 10분만 더 하고 야 철수하자. 이?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좀 많이 잡을 줄 알고 그냥 탕거리 싹 준비했는데 그대로 다시 집에 가져가라. 그냥 그것만 넣고 끓여보고 물개기 없이? 어. 야 그래도 명절 껴갖고 일좀 바쁜 게 다행이네. 그게 그냥 놀다가 하려. 너 그때 언제요? 여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들어왔지 장마 때? 허허. 사이즈 솔 차는 거 좀 잡으면은 그걸로 매운탕 끓여갖고 이렇게 냄비밥이랑 해서 한 끼 때울라겠는데요. 결국 이 작것들이 얼굴을 안 베주네요. 뭐 찌까는 거 한 마리 이거 친구 한 마리 그 어떻게 먹도 못해요. 안 그럽니까? 아무튼 오늘 낚시는 솔직히 조금 아쉽네요. 회사 일찍 끝나갖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야. 아무튼 사골 음료수까지 이렇게 해서 사온이라고 고생 많이 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은 봐줘야지. 역시 의리의리요. 고기까지 큰 걸로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바인데. 아무튼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한 게. 아유, 재밌게 잘 놀았네요. 그래도 네가 와갖고 심심하진 않았다. 어? 혼자 있어봐. 괴기도 안 나오고 그냥 무서웠을 판이오. 다리 밑에 귀신 나와봐. 야 귀신이라 놀면 되지. 허허이 큰일 날 소리 오고 있네. 야 너는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어. 귀신을 볼 수 있는. 어. 그러면 그냥 그런 능력을 가질래? 아니면 그냥 귀신 안 볼래? 안 보래 나 미쳤냐? 귀신을 보고 있게? 나 아무지 그런 생각 하는데 굉장히 맞아. 우리가 그 귀신 말뚱말뚱 봐서 뭐냐? 안 그냐? 그지 보면 뭐여. 가만히 낚시 보는데 옆에서 막 어? 얘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아까 뭐지 그거? 여기 들어갈란가? 어 들어가. 그래? 어. 잠깐만 지렁이 또 써먹은 한 게. 어 캐미. 어. 이렇게 해서 저를 버려야지. 잤습니다. 뒤처리는 깨끗하게. 오빠가 어디 갔냐? 방생해 줄게. 아까 그만한가? 아까 그분 크지 조금. 아이고 한 1cm 차이 나. 1cm 차이 나. 이거 방생해 줄게요. 자 빠가야 잘 가라. 가자 가자. 비록 낚시는 꽝이지만요 저 불법 금을 회수한 거에 만족합니다. 아까 눈팅 말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뭐 수산 거시기 가갖고 한 팩 2만 얼마인가 아무튼 1kg 이게 사갖고 선물을 줬습니다. 먹방 찍으라고. 사이즈가 겁내 커 왕빠가. 그래서 지금 냄비에다 3만 넣었거든요. 이거 이제 매운탕 끓여갖고 쇠주 한잔 해야죠. 원기랑아 만나기 잘 먹을게 고맙다. 냉주인은 내가 빠가 싱싱한 놈으로다가 그냥 잡아서 줄게. 하고 여기다가는 냄비밥. 딱 좋다 딱 좋아. 눈탱이 맞았지만은 친구 덕에 결국 이렇게 빠가 매운탕 끓여버렸습니다. 생자 여러분들 친구 잘 두면은 이런 날도 옵니다. 매운탕 맛 한번 볼까요? 와 역시
매운탕은 빠가요, 빠가. 안 그래요? 예전에 빠가 잡아갖고 이렇게 방생해줄 때 그 댓글 본 게 그 맛있는 걸 왜 놔주냐고 막 이렇게 댓글 있었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진짜 최고야, 최고. 아이고, 먹기 전에 소주 한잔 해야지. 자, 오늘은 제 시청자분들한테 한잔 올리겠습니다. 오우야. 좋다, 좋아. 제대로 꼬들밥이네, 이거. 누룽지가 끝장나는데? 이런 맛난 매운탕에는 밑반찬이 필요 없어요. 아, 그냥 이거 하나면 끝. 아, 살이 봐, 진짜. 사이즈가 좋은 게 살이 그냥 통통하니 아주 끝장나버립니다. 아, 임플란트 할 뻔했네. 갑자기 확 따오지. 와. 발로 먹어야겠다, 통으로. 매기빵가는 잔가시가 많이 없어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먹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살에 다. 아, 황빠가 만세. 아, 카드채비 만세. 어우, 뜨거. 아. 살 봐라, 살. 그 찌까는 거 놔주길 잘했네. 고민 겁나 했거든요. 그 한 마리라도 갔다가 어디 매운탕 끓이려나.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 매운탕의 황제. 야, 제일 비싼 거는 솔직히 쪼가리 매운탕이죠. 근데 빠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7만원인가 8만원인가 할걸요? 지금? 가격 솔찬해요. 그만큼 맛이 좋은 게. 설마 그 불볶음을 치신 분 지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죠? 혹시나 그물값 이게 생각나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그 그물 하나 사드릴게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막잔으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진짜 잘 먹었다.